자, 요부 상각인데 페이스업에서 합니다. 상체를 갖다가 굴려서 골반하고 비대칭을 만드세요. 적절한 위치에 수장을 이용해서 락을 채우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SIS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. 그 뼈를 천천히 하방으로 내리셔서 상체는 저쪽으로 오고, 넘어지지 않죠? 제가 있으니까. 골반은 뒤로 당깁니다. 광배근 스트레칭이 되죠. 여기 마지막 뼈 있는 순간에는 혹시 이렇게 잘못하다가 지지대로 실건 늑골이 손상당할 수 있으니까 요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요부 상각은 내외 복사근, 내외 복사근이 바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체하고 하체를 뒤틀어서 복근을 이완시켜야지 그 신부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간단한 테크닉으로 요부 상각을 충분하게 스트레칭 시킬 수가 있어요.